안녕하세요. 전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P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T는 Advanced Persistent Threat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보된 지속위협 공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진보된 지속위협 공격. 근데 제가 구글에서 그래서 재밌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가 APT를 설명할 때 주로 어떻게 설명이 진행되어야 되느냐,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를 봤더니 이 그림이 참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Advanced와 그 다음에 Persistent Threat가 합쳐진 게 APT라는 거죠. 그러면 진보됐다라고 한 Advanced는 특정 기법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IT 기술과 방식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공학 기법 같은 것도 쓴다는 거죠. 친밀성을 기반으로 한. 그 다음에 Persistent라고 하는 지속적으로 특정 대상을 목표로 삼고요.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잠복도 하고요. 모니터링도 하고 취약점을 알아낼 때까지 지속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협이라고 하는 threat는 악의적인 보안 위협과 공격 기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공격 기법들이 사실 APT 안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APT라는 것은 진보되고 지속적이고 위협적인 공격 기법들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특정 침해 기업이나 기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APT 공격 절차, 일반적인 절차를 보면 시멘텍에서 제시하는 공격 절차가 있습니다. 이건 키워드니까 이제 암기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침투, 두 번째 검색, 세 번째 수집, 네 번째 유출 단계로 이런 단계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침투 단계에서는 공격자가 취약한 시스템이나 직원들을 악성 코드로 감염시킨다. 이때 침투 단계 때 이제 사회적 공학 기법도 쓸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검색 단계에서는 침투한 내부 시스템이 인프라 구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그래서 수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수집 단계에서는 보호되지 않는 시스템 상의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시스템 운영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유출 단계에서는 공격자 그거 공격하는 공격자 서버 쪽으로 데이터나 패킷을 전송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파괴하는 현상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출 단계 때에도 물론 이제, 소위 말하는 스니핑이나 이런 다양한 기법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침투와 검색, 수집, 제어와 이런 단계로 거친다고 했죠. 그래서 침투 단계에서는 그 발견된 기법들이 주로 관찰, 사회공학적 기법, 제로데이 공격을 통해서 침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중벡터나 은밀활동 연구분석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왜 연구분석이나 은밀활동을 하냐면, 잠복기를 가지면서 시스템에 대한 정보나 기밀 데이터를 계속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집 단계에서는 이제 주요 데이터를 탈취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1차 공격, 2차 공격, 몇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면서 계속 은닉 상태 있게 될 수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그 다음에 권한, 필요하면 권한을 상승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어 단계로 넘어오면 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중단, 백도어 설치와 같은 걸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침투, 검색, 수집, 유출 단계. 여기는 이제 유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유출 또는 제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유출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 유출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어라고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때는 핵심이 정보 유출이나 또는 시스템 중단이나 백도어 설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단계는 4단계입니다. 그 공격 사례를 간단히 보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스톡스넷 같은 게 있고요. USB나 프린트 스플로우를 통해서 침입하게 되죠. 그래서 스카다, 스톡스넷 하게 되면 스카다라는 게 키워드고, 산업제어 시스템과 관련된 스카다 시스템이 주로 주목적이고, 2010년 7월에 이란 원전에서 발견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오로라 같은 거, 구글에서 발견됐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 드래곤 같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 이제 국가 기관 산업들이죠. 그 다음에 EMC RSA라고 하는 보안산법본부에서 발견된 그 인증 관련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걸 말고도 사례들이 많지만 일단은 대표적인 4개 사례가 APT 공격의 주요 사례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PT는 간단합니다. APT는 A, P, T 순으로 각각의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건 특정 기법이나 기술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완벽한 대응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그리고,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다양한, 또는 공격받고 있는 다양한 침해 기술들, 공격 기술들, 해킹 기술들이 전부 APT의 하부 기술 요소가 될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격 절차는 크게 침투 검색 수집 유출 또는 침투 검색 수집 제어를 가지는 4개 흐름이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사례는, 대표적 사례는 이렇게 4가지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